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. 근데 여기 치앙마이 쪽은 북부 쪽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방콕 쪽이랑 음식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카오소이 같은 카레랑 코코넛 밀크를 섞은 그런 뭐 누들 같은 것도 있고 뭐 좀 맛이 다르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한번 시도해 보면서 북부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지금은 무엇을 먹으러 갑니까? 지금은 생선구이와 돼지고기 구이가 맛있다고 하는 럿롯이라는 곳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무 배고파 죽겠어. 맛있었으면 좋겠다. 메뉴를 다 시켰습니다. 여기 제일 유명한 게 생선구이가 되게 맛있대요. 그리고 돼지고기 요거 시켰는데 요게 약간 돼지갈비 느낌이라 그래서 요거 돼지갈비 하나 시켰고 뭐 모닝글로리 야채 하나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요거 야채 하나 시켰습니다. 오시면은 여기 입구에 할아버지가 계세요. 할아버지가 주인장이신 것 같은데 엄청 반갑게 인사해 주십니다. 친절하신 것 같아요. 할아버지 샷. 근데 놀라웠던 게 메뉴판을 보면은 사장 할아버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. 지금 시간이 4시 27분이라서 조금 애매한 시간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원래는 되게 인기 많은 식당이라고 합니다. 할아버지가 열심히 구워주고 계십니다. 맛있겠다. It's okay? Okay. 장난 아니야. 아니 저런 해산 한번 먹어보고 싶긴 했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먹어봤잖아. 생선구이를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. 여기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네. 와 대박. 모닝글로리. 돼지고기 엄청 맛있을 것 같아. 우리 한국인의 약간 입맛적이었고 생선이 대박이다는데. 와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야. 하나 시켰습니다. 생선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 엄청 부드러워.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소스도 주셨어요. 간장 소스에 한번 살짝. 맛있어? 부드럽다. 담백해. 겉에는 엄청 바삭할 것 같은데. 단점이 파리가 조금 있네. 완전 맛있지? 맛있어. 완전 부드러워. 요거는 껍질. 파리가 좀 많다는데. 껍질이 별미네. 이거는 태국 오면은 무조건 한 번씩은 먹는다는 모닝글로리. 밥에 착 올려서 먹는 거 아시죠? 돼지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완전 돼지갈비다. 돼지갈비? 숯불에 구워가지고 진짜 맛있어. 생선이 너무 맛있어. 우리가 여행하면 생선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. 없지. 아 이거 지금 세 개 다 완전 밥도둑들인데. 혹시 이게 더 맛있다. 갑도롱하니 진짜 맛있다. 아니 양념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진짜 완전 이질감 없는 완전 딱이야. 간도 완전 맛있어. 숯불갈비. 진짜 이거는 백반집 돼지갈비다. 생선. 이 집은 진짜 꼭 와야겠다 사는데. 진짜 부러워. 여기는 필수 방문 코스다. 여긴 진짜 와야 돼. 난 처음에 생선구이를 먹는다 그래갖고 좀 긴가민가 했는데 맛있네. 제일 맛있다 생선구이가. 이 껍질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. 껍질 맛있어. 껍질은 조금 짭조름하다. 소금간도 있어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. 대박이다. 모닝글로리 예술이야 예술. 뼈 크기 보소. 조심해야 돼. 이게 무슨 생선이라고? 엘레펀트 무슨 물고기였던 것 같은데?
레몬그라스가 있습니다. 나 이거 내 처음에 내장인 줄 알았어. 근데 레몬그라스 넣고 생선을 구우니까 비린내가 안 나네. 또 옆에 살을 딱 뜯어서 먹고 있는데 레몬그라스 향이 확 나. 비법이 있었네. 오, 향이 엄청 세. 두둥. 언제나 그렇듯 완식. 뭐 여행하면서 정말 생선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. 없지. 여기는 이제 생선구이를 맛있게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최고 장점은 한국인에 맞는 간이야, 간. 완전 뭔가 이질감이 전혀 없어. 지금 모닝글로리 간이 난 이제 깜짝 놀랐어. 그냥 우리 엄마들 그냥 반찬. 그냥 반찬 먹는 느낌인 것 같고. 반찬. 요거는 진짜 돼지고기 갈비. 대빵 먹는 느낌이었고 생선도 진짜 너무 부드럽고 맛있게 먹었습니다. 로컬 음식 저렴하게 맛있게 드시려면은 여기 꼭 한번 방문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모기 밥도 줄 생각은 하고 와야 돼. 파리랑 모기가 좀 많긴 했어. 나도 밥을 먹고 모기도 밥을 먹고. 잘 먹었습니다. 여기는 푼케 주스바라는 곳입니다. 이렇게 과일을 조합해서 과일 주스를 만들어주는 곳이야. 내가 좋아하는 과일들 조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. 뭐 시켰습니까? 저는 망고랑 드래곤 프루시랑 스트로베리 조합을 시켰습니다.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. 많이들 먹는 것 같아요, 그렇게. 여긴 되게 친환경이야. 빨대도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쓰고 있습니다. 처음이다. 뭐 그런 이런 데는 처음이야. 여기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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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곤 프루트 빨간 거였었나 봐. 망고, 드래곤 프루트, 스트로베리 이렇게 세 개 들어가 시켰는데. 세 개의 맛이 오묘하게 다 나. 쿤케스 주스바. 라떼랑에서 과일 주스 먹고 거기를 대체할 만한 과일 가게를 못 찾았었는데 여기 괜찮네. 맛있다. 요거는 하나에 45바트. 너무 맛있습니다.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우리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가 여기 스무디 볼이라는 거래. 요런 거를 이제 다 갈아가지고 아래에 이제 스무디처럼 깔고 그 위에 과일을 토핑처럼 올려주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또 맛있다 그러네. 보울이? 다음엔 또 보울을 먹어야겠구만. 여기 꿈깨 주스 진짜 맛있게 잘 마셨고 여기는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장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기 우리 시그니처 스무디볼 한번 먹어보러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